민주노총의 민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노총의 조합원만 노동자이고 국민입니까? 민주노총이 과연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불법 복거들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화 노동조합을 위해 당장 물러나십시오. 나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이름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이름 중에서 민주라는 글자와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노총의 상태는 민폐밖에 남지 않은 민폐노총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은 요즘 귀족노조라는 말도 있고, 직장에서 월급을 연봉 1억씩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지금 일도 안 하고 파업만 그리고 집회만 나서고 집단행위를 하면서 그 힘없는 그 조합원 이외의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수많은 뉴스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일도 안 할 거면서 연봉만 받아가면서 그 해고 금지를 내걸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